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64강, 이분은 나의 엄마입니다.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엄마는 영어로 뭐죠? 엄마, mother, mom도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 엄마? 나의 엄마라고 했으니까 나의, 나의 것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my를 이용해서 나의 엄마, my mother 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나의 엄마입니다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나의 엄마입니다. be my mother. 이제 이분은 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제 우리가 this, 이것은 이라고 배웠죠? 이 this는 사물을 가리킬 때는 이것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람, 이분, 얘, 이 녀석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 이분이라고 했다고 이분이라는 이렇게 높임말이 영어로 따로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어에는 그런 존칭이 따로 없고 이 this 하나로 다 해결이 된답니다. 그럼 이 this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 한 명이니까 3인칭 단수이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be는 뭘로 변하죠? is로 변하죠. 그럼 이분은 나의 엄마입니다. This be mother. 여기서 be는 is로 바꿔서 This is my mother.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명의 엄마이니까 왠지 my mother 앞에 어가 붙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my mother 앞에는 어가 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정확한 것을 좋아해요. 만약에 우리끼리 야, 나 차 샀다? 라고 말하면 아, 제 소유의 차 한 대를 샀구나 하고 우리는 이렇게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같이 볼게요. 차는 영어로 car, 사다, buy, 차를 사다, buy car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몇 대의 차를 샀는지, 어떤 차를 샀는지, 무슨 용도의 차를 샀는지 이런 거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정확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물 앞에 어나 on, 더와 같은 관사를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차를 사다, buy car 보다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차를 사다, buy a car 그보다 더 명확하게는 그 차를 사다, 내가 사고 싶었던 그 차를 산다는 거예요. 그 차를 사다, buy the car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는 바로 내 차를 사다, buy my car 라는 거죠. 그래서 카보다 더 명확하게는 a car, a car보다 더 명확하게는 the car, the car보다 명확하게는 my car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my mother 에서도 my mother, 내 엄마야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굳이 my mother 앞에 어를 넣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리해보면 내 것만큼 my라는 내 것만큼 이것을 소유격이라고 해요. 이 내 것만큼 어떤 간사가 와도 어나 on 더와 같은 어떤 간사가 와도 보다 더 정확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격 앞에는 관사 어, on 더를 붙이지 않는답니다. 이제 왜 소유격 앞에 관사를 넣지 않는지 아시겠죠? 예문을 같이 볼게요. 얘는 내 아들이야. This is my son. 얘는 내 딸이야. This is my daughter. 이분은 우리 할머니셔. This is my grandmother.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는 내 제일 친한 친구야. 한번 말해볼까요? 친구, friend. 제일 친한 친구, best friend. 내 제일 친한 친구, 나의 제일 친한 친구,
My best friend. 내 제일 친한 친구야. Be my best friend. 얘는 내 제일 친한 친구야. This is my best friend.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오늘도 정말 쉽고 간단하죠?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